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수경아 씨 압구정점입니다. 여기요, 압구정점. 네, 압구정점에서 김평진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또 콘텐츠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 소개해드릴 콘텐츠가 뭐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물과 기름이라는 네. 특강인데, 여러분, 물과 기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수채화 유화가 그쵸. 물과 기름이라는 특강, 수채화 유화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수채화 유화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수채화 유화에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 사실은 수채화는 되게 오히려 인접성이 되게 높잖아요, 선생님. 뭐. 그쵸. 접근하기가 네, 조금 편하게. 쉽고. 네, 그리고 물감도 예쁘고. 그쵸, 그쵸. 네. 막 이렇게 수집병? 싹 네, 사람들 깔아놓는. 이렇게 쫙 깔아놓고 이제 하시고. 근데 이제 유화는 좀 현실적으로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재료적으로도, 네. 구하기도 조금 힘들 뿐더러, 네. 그리고 기름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가 생활하면서 좀 익숙하긴 해도 그래도 조금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유화를 하면 이게 유화를 어떻게 쓰는지도 사실 몰라가지고 되게 범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쵸. 뭐 기름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네. 뭐 재료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예.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잖아요, 일단. 그렇죠, 네, 네. 간단하고 또 그냥 뭐 어반 스케치에다가 그냥 채색하기도 편하고 또 맑은 느낌을 갖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볍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무심하게 그리면 좀잘 그려 보이고 약간 그렇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유화의 장점이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유화라는 게 조금 밀도가 조금 높고, 아, 밀도가 높다. 네. 그리고 조금 따뜻한 느낌이 조금 드는 것 아, 같아요, 재료 따뜻한 자체가. 느낌. 예. 그래서 조금 무겁기도 하면서 네. 조금 완성도도 있어 보이고. 완성도가 높죠. 일단은 뭔가 유화를 하면은 집에다 좀 걸어놓고 싶은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작품 같은 예, 느낌이 있어요. 작품 같은 느낌. 뭔가 그 두껍게 뭔가 물감을 이렇게 발라 올리는 그런 네, 느낌이랄까요? 예. 마티에르가 네. 생긴다는 네, 아, 그런 질감. 것들이 있고. 네. 네. 다 마른 후에 그 네. 위에 물감을 계속 겹쳐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수정이 조금 용이하다는 게 네. 수채화보다는 조금 장점이 아닐까. 조금 더 무겁고 따뜻하고 또 작품 같아 보이고 하는 게또 유화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선생님, 또 서양화 전공이시니까 유화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채화는 물을 잘 알면은 이거를 그림을 어느 정도는 좀잘할수 있는데, 유화는 그럼 기름을 잘 알면 됐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 기름도 물론 기름의 특성을 좀잘 알아야 되시긴 하지만, 그거 플러스 조금 재료의 뭐 캔버스라든지 아니면 기름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붓의 종류라든지 물감의 종류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부수적으로 좀더 아셔야지 조금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알아야 네 되는군요. 저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시지 않을까. 아, 그래서 유화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수채화는 좀 편안하게 사람들이 알고 이제 물에다 타서 뭔가 쓰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유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저는 이렇게 얹히는 느낌 같은 거 많이 받아요. 예. 네, 그래서 좀 마사지 크림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만, 이렇게 밀리는 느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붓질을 했을 때 밀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스는 그런 느낌도 저는 봤거든요. 네, 그 기름의 양에 따라서 캔버스 위에서 붓자국이 남는지 안 남는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좀 물감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이제 물감 짜가지고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네. 기본적으로는 유화용 물감이 따로 이제 있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기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하고 이제
얼만큼 기름의 양에 따라서 물감이 많이 붓의 스트럭이 조금 편한지 아니면 좀 불편하게 나오는지 그런 그거를 것들이 좀 오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화라는 게 조금 색깔마다 조금 붓을 다르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물에 세척을 하게 되면 다 이제 붓에서 그 색깔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데 유화는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일단 사용량을 조금 많이 해볼게요. 많이 해서 물감을 좀 적게 하고 하게 되면 약간 수채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묽은 느낌? 좀 약간 흘러내릴 수도 있고 기름 한데 지금 많이 타고 계시는군요. 기름을 많이 해서 이거를 칠해 보면은 거의 뭐 수채화처럼 묽게. 수채화 같이 조금 되긴 하지만 이게 금방 마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계속 칠하게 되면 이게 붓자국이 남고 약간 밀린다는 느낌이 약간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손으로 좀 만져봐도 될까요, 네. 되게? 이게 되게 미끌미끌거려요, 이게 질감이. 여러분들, 이게 물처럼, 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질감이 굉장히, 로션이잖아요. 바세린 같은 그런 느낌? 다른 붓으로 조금 기름의 양을 적게 해서 사용을 해보게 되면 물감의 양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약간 뻑뻑하게. 네. 흰색도 자유롭고 조금 그라데이션을 내기가 조금 용이한 것 같아요. 유화 성질 자체가. 네네. 수채화는 그라데이션 내는 게 약간 물층이 지면서 되게 힘들거든요. 약간 느낌으로? 제가 살짝 만져볼게요, 손으로. 그러면 지금 손에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좀더 꾸덕하게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되게 이제 궁금해요. 기름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기름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물감만 유화 물감 안에도 기름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게 잘 붓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밀리다가 멈추는 느낌이 네. 조금 이런 느낌이겠네요. 지금 보시면 캔버스의 천이 이렇게 잘 메꿔지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캔버스 질감이 좀 살아나네. 네. 이거보다 이제 위에다가 이제 얹히게 되면 저 캔버스 질감이 없어지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계속 얹히게 되면은 캔버스 천의 질감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손을 좀 닦았습니다, 이제. 만져볼게요. 이거는 살짝 느낌이 그냥 물감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로 약간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을 내게 되면은 노란 색으로. 약간 겹쳐서 파레트에다가 혼색을 할 필요가 없겠어요. 보면은 네 캔버스에다가 직접. 그쵸 발라놓고 그 안에서 이제 붓을 이용해서 섞어주는 기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파레트 안에서는 섞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노란색 위에다 그냥 칠했는데 거의 그냥 빨간색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사용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이 질감이 지금 이쪽이랑 질감이 달라요. 기름 양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유화 같은 경우에는 질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질감, 같아요. 물감을 쓸때 있어서의 질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유화 이렇게 사용해봤는데, 세 가지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좀 해봤거든요. 붓이 나가는 어떤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그쵸,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 초반에는 좀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전체적으로 기름을 줄여나가면서, 그 위에 말리고 계속 쌓아 있는 얹히는? 느낌으로, 네, 얹히는 얹히는 느낌으로, 네. 느낌으로. 그리고 지금 만약에 혼색이 된다면은 제 생각엔 한 중간 단계에서 혼색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될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첫 단계, 이 기름을 많이 쓰는 단계에서는 혼색이 돼도 붓자국이 좀 많이 남을 것 같고, 중간 단계에서는 되게 혼색이 좀 자유롭게 되는 편이고, 마지막 요 지금
기름이 없는 단계에서는 조금 많이 밀리지는 않는 느낌이어서 네. 중간 단계 정도에서 혼색을 하면서 작업을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유화라는 재료 자체가 조금 네. 사실은 건강에 안 좋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거 한 가지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화학적인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묻히는 건 사실은 좋지 않네요. 좋지 않습니다. 네. 아, 나이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장갑을 끼고 사용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리고 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네. 좀 작업을 해주시는 게 네. 건강에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수채화에 대해서 조금 그 물 쓰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뭐 기초 강좌 때 많이 알려드리긴 하지만 또 조금 더 유화랑 비교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 하실 때는 팔레트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왜 좀 깨끗이 해야 될까요? 아, 이게 팔레트에다가 물 농도를 좀 정해주고서는 이제 바르게 되거든요. 이게 유화처럼 캔버스 위에서 바로 혼색을 하는 게 아니고 물감을 물에다 풀어가지고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빨리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물을 그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 물의 농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물을 점점 이렇게 추가해주면서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은 그라데이션이 생기죠. 근데 이렇게 물이 사실 이렇게 물이 많으면 여기 나중에 물이 얼룩이 많이 지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은 물을 조금씩만 추가해주면서 물을 조금씩 추가해주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내시는 게 좋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쵸. 약간 팁이 있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아, 팁은 사실 그라데이션 내기가 원래 수채화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라데이션을 막 깔끔하게 내시려고 하는데 수채화는 이게 물에 물이 일정하게 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지금 물을 이렇게 채색을 했다고 하면 그라데이션 내는 붓은 물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물 양을 조절해 가시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물을 휴지에다가 붓을 휴지에 닦아주시고 이렇게 물을 흡수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물을 제가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물을 굉장히 많이 쓴 거고요. 만약에 노란색을 쓸 때는 물을 좀 적게 쓰겠다 하면은 이렇게 물을 적게 쓰게 되면은 아까 유화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 발라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빤빤한 색깔을 낼 수가 있어요. 약간 얇게 하면서도 물 농도가 좀 강하게. 이렇게 할 때는 말린 다음에 위에다 또 얹고 말린 다음에 위에다 얹고 하는 기법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쓰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는 아예 물기를 막 빼가지고 약간 이렇게 요런 질감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양에 따라서 물로 명도 조절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의 양에 따라서 질감 조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이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 가지고 여러분들이 놀아보시는 거예요. 수채화를 하실 때 물을 여기 위에 그냥 이 젖은 상태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도 막 그려보시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물도 이렇게 뿌려 보시고 그러면은 아, 이 위에다가 물을 뿌렸을 때는 마른데 위에다가 물 뿌렸을 때랑 젖은데 위에서 물 뿌렸을 때랑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을 많이 경험을 해보실수록 여러분들이 수채화를 잘 하실 수가 있고 조금 아까 유화보다는 훨씬 더 그 이동 물이 이동하면서 색이 만들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이 있죠. 우연의 효과가 조금 큰 것 같아요. 네, 우연의 효과가 아주 큽니다. 매우 매우 크죠. 선생님, 이렇게 수채화랑 유화의 어떤 질감 차이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과 저의 파트로 나눠서 좀 알아봤는데 선생님 그 유화와 수채화의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 제가 조금 생각하기에는 네. 좀 우연의 수채화는 우연의 효과가 크고 네. 어느 정도 유화는 좀 컨트롤이 좀 가능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채화 네. 진짜. 수채화는 종이가 이제 좀 색깔을 흡수하는 느낌이고 네. 유화는 조금 캔버스 위에 물감이 점차적으로 얹혀지는 네. 느낌. 그러면서도 약간은 저는 스며드는 느낌도 좀 받기는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스며듦이 되게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천에서는. 그리고 지금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안 말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 난리를 쳐놨는데 수채화는 사실 유화는 선생님 컨트롤을 계속 해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안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 조금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해가면서 그림을 조금 네.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수채화는 너무 컨트롤하려고 그랬을 때는 좀 탁해지더라고요. 네. 되게 많이 탁하게 그리시잖아요, 학생분들. 네, 그렇죠. 네. 덧칠도 많이 하시고. 네, 덧칠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근데 마르는 동안에 그 기간을 기다려주지를 못하셔서 네, 훨씬 네.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유화와 수채화의 좀 차이점을 알아봤는데 유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붓질을 하는 대로 그 모양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수채화 경우에는 붓질 이외에도 뭔가 그 번지는 느낌이나 흡수되는 느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오늘 1편을 한번 이렇게 네, 여러분과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한 뭐 더 몇 번, 서너 번 정도 더 선생님, 김평진 선생님과 함께 아무래도 유화와 수채화의 차이점, 물과 기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 오늘 뭐 제가 처음이긴 한데 네. 그래도 네. 떨지 않고 잘 하지 않았나?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거 뭐 네,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 물과 기름에 대한 성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